안녕하십니까. 등산동 T&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학생들 그 윤리와 사상 하는데 동양 철학할 때 엄청나게 뭐 고생한 학생들 많고 그래서 어쨌든 서양 사상의 계보, 사상, 생각, 철학 막 찍는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생각이란 걸 하기 시작하면서 저 달 왜 뜨지? 저 별 왜 지지? 번개 친다 무섭다 하고 동굴에 가서 뭐 이렇게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생각이었어. 자기 자신, 자연 처음에는. 탈레스는 물이라고 해서 물 먹고 탈라스. 뭐라고? 탈레스. 뭐 먹고 탈랐다고? 물. 물 먹고 탈라스 해가지고, 물 먹고 탈랐나? 탈레스가 만물은, 세상의 만물은 물이 기본이라고 그랬고, 그치?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라고 그랬어. 네. 그럼 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유물론이야. 그치? 피타고라스는 뭐라 그랬어? 수소. 수라 그랬어, 수. 세상의 만물은. 기본 원리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나중에는 오원 소설 뭐 이런 거 늘어나는데 게임에서 나오거든. 다섯 네 방에서 크리스탈을 딱 넣어. 흙, 불, 바람 뭐 이런 거. 물, 불, 바람, 뭐 흙 이런 걸 넣고서 크리스탈 가운데서 삐리링 하면 마법진이 쥐잉 하면서 딱 바뀌지, 원소가. 아, 그런 것처럼 우주 만물의 기본 원소가 뭔지, 원소의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 거야, 물질에 대해서. 그러다가 그리스 시대에 이게 토론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소피스트라는 사람, 이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소피스트들이 생각을 하려면 뭐라고 대화를 해야지 말을 하고. 그래서 말빨이 셌어. 그래서 쾌변론자라고 해.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빨로 상대방을 제압하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얘기를 하지. 이 소피스트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교육 선생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가 경험한 게 뭔지, 감각이 뭔지, 상대방으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용한 게 뭔지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프로타고라스가 뭐 프로타고라스. 이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한 거는 인간을 만물의 기준으로 바꾼 거야. 아, 끝내준다, 그지? 인간의, 그지? 만물의 기준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에서 뭘로 넘어와서 관심이. 인간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겠는데 그 자연을 탐구하는 인간이 뭔지라는 큰 변화가 여기서 온 거야. 한번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하고 논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그 이렇게 소피스트들 계열에서 이제 마무리해서 최종 정리자가 소크라테스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소 풀 뜯어먹는 아이가 안락다. 이렇게. 소, 풀 뜯어먹는 아이가 목동이 안락다. 소, 풀, 아, 알. 이렇게 외우거든?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야. 이해됐어? 근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내용을 책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잖아. 기숙학원 원장이야. 얘는 뭐라고? 최초의 사교육 선생. 얘는 뭐라고? 기숙학원 원장. 그래서 거기서 합숙생 중에 누가 있었어? 알이 있었어. 알로 시작하는 애. 누구야?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서양에 있는 웬만한 나라를 싹쓸이 했잖아. 그지? 그러면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학문의 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퍼뜨렸어. 세계에. 이해됐어요? 예. 세계에 퍼뜨리니까 이 스승들의 이 성과가 서양사의 주류 학문으로 등장을 하면서 딱 정착이 된 거야. 그래서 누구를 잘 만나야 돼? 제자를 잘 만나야 돼.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썼어. 그냥 대화만 했어. 삼파술 해가지고 너 자신을 알라. 무지를 자각하라. 너 자신을 알라는 델포의 신탁에, 델포의 신전에 낙서처럼 그 이 산에 올라가면 나 여기 놀러 왔다 영희철이 하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전에다 누가 긁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있대. 2000년 전에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써있대. 2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사람이 변하고 발전하는 거나.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인간의 자 만물의 척도라는데 여기까지는 됐어. 한 단계 진화해서 아 이성이 있어야 된다. 이성. 그치? 인간이 이성이 있는데 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무지를 알지 못한다는 걸 자각하고 반성을 하면서 그지?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기 시작해서 인간은 발전을 한다.
아, 그래서 인간의 만물의 척도인데 기준이 뭐냐? 아, 스스로의 이성, 합리적인 이성으로 무지를 반성하고 자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의지를 가지고, 그지? 아는 것을 행동해야, 그지? 아는 것을 행동해야 된다라고 인간의 의지와 행동을 처음으로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제 이때는 같이 감각적이니까, 그지? 감각. 근데 이거는 이성이지. 감각적인 거하고 이성적인 거하고 이 두 개가 있는데, 감각적인 것은 감각적이지만 만물의 척도라는 걸 잡았고, 여기는 이성으로 잡았고. 그래서 딱 두 개요. 이성과, 이거는 감각이니까 감성 비슷하지. 이렇게 쭈루룩 이성과 감성으로 두 개를 딱 양분할 수 있어, 이렇게. 오른쪽은 뭐라고? 이성. 왼쪽은 뭐라고? 감성. 그치? 자, 그렇게 이성적인 걸로 생각을 했더니, 그치?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을 알라. 너 누구야? 인간이야. 인간으로 끌려왔다. 자연에서 인간으로 끌어왔지. 그 공과가 있는 거고, 무지를 자각하라. 라고 했는데, 학문이란 무엇이냐? 인간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한 공과가 있는, 공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거를 받아 쓰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켰어. 레벨업. 그랬더니, 자, 인간이란, 학문이란, 진리란 뭐냐? 너 그 질문, 진리가 확실한지 아냐? 그걸 생각해봤냐? 학문, 진리가 뭐냐? 생각해봤냐? 그랬더니, 그것 좀 철저히 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이 플라톤이, 이 진리라는 것은, 스승님이 가르치는 진리라는 것은, 이데아. 이데아와랑, 이데아. 그러니까 뭐라, 이상적인 것. 완성된 것. 이데아하고, 이데아를 닮은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을 했었다. 분석을 하니까.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아, 이거를 이제 나누는 거. 이걸 이원론이라고, 이원론. 이렇게 이원론이 정착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 이 이데아와 현실은 동시에 한 군데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일원론이야. 통합론. 그러니까, 어떤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정과 반이다. 그랬더니 이렇게 합쳐져 버린 거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도 의이니까 의지지. 그지? 이성으로. 이것도 이성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상태, 그지? 이것도 의지지? 네. 그 의지. 그지? 이런 걸로 쭈루룩 내려왔어, 이렇게, 이성으로.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싹쓸이 하고, 그 다음에 중세가 왔어. 중세의 특성은 교회야. 교회에서, 교회 성직자들 이야기, 교황 중심,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학문은 거의 다 교회에서 있어. 그게, 그지? 근데 이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만드니까 세계 시민주의가 됐지? 그지? 그런데 이 대제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금욕주의. 뭐라고? 금욕.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금지하고. 그지? 좀 이성적으로. 또 하나는 뭐라고? 야, 왜 대제국을 만들어? 쾌락이 발생하니까 부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그지? 발전도 생기고. 대제국이 그래. 그렇지? 자, 근데 이 쾌락이 그냥 뭐 놀아서 기분 좋은 건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이면 세계를 완성했다 뭐 이런 거면 대단한 거지? 네. 쾌락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그래서 스토아파가 세계 시민주의가 되는데 정식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성적인 쾌락주의지? 그럼 감성적인 쾌락주의는? 에피크로스 아파야. 큐피드처럼 에피크로스. 이게 현실 중식이에요. 현재의 나, 그지? 감각적인 쾌락, 그지? 이거는 이성적인 쾌락, 전 세계에 좀 다르지? 네. 이렇게 감각으로 내려간 것들은, 감각으로 내려간 것들은 지속적으로 감각, 현실 중심으로 나갔고, 이렇게 이성주기로 하면 논리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나간 거야, 여기는. 근데 여기만 별도야, 이렇게. 암흑기야, 어떻게 보면 철학이. 그래서 아교풀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뭐라고? 아 뭐라고? 아교풀 아교가 뭐요? 활 맞는데 붙이는 그거잖아 네. 아교풀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철학 플라톤 아교풀 그 다음에 이게 스콜라야 콜라가 아니라 그냥 스콜라 콜라
포수알. 아, 이거 뭐라고?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지. 그러면 이거는 아교프리지. 이거는 토머스 아퀴나스야. 그러면 토, 스, 아, 이렇게 외웠거든,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아교풀, 이건 플라토. 학자지, 그지?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지. 자, 플라톤은 뭐야? 여기 두 번째지. 플라톤 걸 받아들였고, 여기는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순서가 그렇겠지? 왜냐면 이원론자니까 나누어서 분석해 본 다음에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여서 하나로 통합했겠지? 네. 그지? 그럼 통, 통합했스. 아리스토텔레스. 토, 스, 아. 이렇게 외웠다고. 네. 여기는 뭐라고? 아, 교, 풀. 이렇게 외웠다고. 전체 흐름을 한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야. 자, 그렇게 된 상황에서 중세가 끝나가는 건지, 사람들이 이 중세가 끝나가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문해부흥, 인문주의 하면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있는 찬란한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다. 그러니까 르, 네상스, 다시. 이렇게 자는 거야. 왜? 중세에 너무 말살이 됐기 때문에, 그전에 있었던 자유로운 학문 좀 다시 되살리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 이렇게 자본주의 논리, 영국의 청교도들의 논리, 청교도들이. 이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그래서 중세가 이제 끝나가지. 중세가 끝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이런 내용들, 중세에 쌓였던, 몰래 연구했던 거, 이 옛날 거의 내용,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천재들의 시대, 과학의 시대, 이때 유명한 과학자들 다 나온 거거든. 근대 화학의 아버지, 무슨 아버지, 무슨 아버지, 이렇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과학혁명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합리로는 대륙이야, 대륙, 독일. 독일 중심, 이거는 영국 중심. 영국은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그래서 경험론이야. 바이킹들, 경험한 게 짱이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대립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만 하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륙주의고, 이게 뭐라고, 영국주의고, 이거는 독일주의고, 영국주의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평론 만든 사람, 수학, 그 원점에 독일이 있는 거겠지,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해됐어요? 이 사람은 베이컨, 영국, 그지? 영국 베이컨. 이렇게 되면서 자, 독일, 영국 베이 경험주의로 먼저 보면 베이컨이야. 경험을 해봐.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하면 우상처럼 쓸데없는 허상을 만들고 있는 거고,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나중에 귀결해서 수납장에 모아갖고 결론을 딱 만들면 되는 거야. 베이컨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를 둘러보니까, 그지? 경험에 의해서 딱 봤을 때 인간은 악하다, 홉스. 그지? 인간은 뭐라고? 선하다, 로크. 그지? 인간은 그냥 백지 상태다, 그러면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 이렇게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고 해봤더니 이 학자들이 분석했더니 이 사람은 악한 거예요. 이한 거는 이 사람은 선한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은 양쪽 면에 해서 인성을 만들었어. 사람의 인성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 사회를 어떻게 계약했는지 각각을 만들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 그게 중요하냐? 에? 그냥 공공의 이익으로 사람들, 이거 사회지, 공리지. 개인의 경험주의가 경험이 귀납돼서 사회가 되지. 사회의 이익을 따지지. 그지? 그래서 랜덤하고 밀이 있는데 밀은 쌀같이 꼭 질적으로 좋은 거, 랜덤은 배로 양적으로 좋은 거, 이렇게 외웠다고. 이렇게 공리주의가 발전한 다음에 야, 그거 현실에서 실제 증명 좀 해봐, 실제 검증 좀 해봐, 어떻게 증명할 거야.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 사회적 방법론 이런 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실용주의 노선, 존주의 해가지고 도구 진보주의, 진리의 실질적 유형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봐봐, 합리론은 이성, 생각이나 생각, 생각이 깨야지. 그래서 깨몽주의야, 깨몽주의. 깨달을 몽자. 생각이 깨어, 깨몽.
그러니까 이 독일이 관념주의로 들어가서 유명한 칸트 나오고 헤겔 나오고 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허무하다, 염세주의. 그래서 생의 본질, 생철학, 인생이 사는 게 뭐냐? 아 그랬더니 얘는 실용이잖아. 그냥 존재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실존주의, 실제 존재만 하면 좋겠다. 존재 자체만 가치 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자, 이게 왜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 철학에서 발전돼서 이게 한 번이고 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자연에서 인간으로 갔잖아. 그 다음에 이걸 빼면 안 돼. 저기들 뭐 여기 사이에 있지만 어, 누구?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누구지 알아? 지금부터 프로이드? 프로이드를 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프로이드하고 융을 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객관적인 이성과 인간의 객관적인 경험을 했어. 인간의 내면의 주관을 다루기 시작한 건 프로이드야. 그러니까 봐봐. 자연을 연구하다가 자연에 있는 인간을 연구했지. 인간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내면을 연구한 거야. 프로이드는. 잠재의식을.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철학이 자연 철학 시대에는 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이때에는 철학자가 뭐 발명도 하고 뭐도 하고 올마이트에게 전 세계 자연 세계를 다 알아야 됐었는데 그지?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로 인간에 관심을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를 더 축으로 해서 소크라테스가 줄여줬다면 프로이드는 그 발생하는 것들이 인간의 심리, 주관적인 현상에서 어떤 연관이 있는 거를 밝히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좁혀간 거라고 이렇게 점점 철학을 좁혔지만 심화시켜서 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동시대에 두 개, 인간은 뭐라고? 인간은 이성적인 이선적인 이성도 있지만 뭐라고 인간은 뭐라고 동물하고 신의 중간자야 그지? 그러면 신적인 존재라고 쳤을 때는 이성적인 합리적인 완벽한 논리적인 그지? 이치에 만난 이런 뜻일 수 있는데 인간은 이성적이지만은 알아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안 죽어야 되는데 민주주의 만세 하고 죽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이성적일 수도 있어, 크게 볼 때는. 근데 감성적인 존재라는 거지. 너무 불쌍해서 돈 주잖아. 그지? 그래서 요새는, 어? 논리적 감성, 뭐 이런 거 합치고 그래. 애매하게.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 됐어. 근데 어쨌든 이 감성적인 정대야. 그러면 이성과 감성하면 이거는 논리로 따지면 이건 경험으로 보고. 이렇게 두 개의 대별되는 축을 항상. 동물이 감성이라는 뜻은 아니야, 그지? 근데 이런 식으로 대별된 개념으로, 봐. 그러면 여기는 실용이니까 여기 사용이 중요하지. 그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있을 때 이게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게 이게 현실일 수 있지. 현실이지만 너는 이거는 이상일 수 있지. 안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서로 안 싸우고 잘 지내야 되잖아. 근데 현실에서는 싸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실용주의라는 게 있는 거야, 실용주의. 여기는 뭐라고? 그 실용주의를 쓰는 존재가 있어야지, 실존주의라는. 신이 있건, 신이 없건, 그지? 실존하는 것은 확실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현대에서 실용주의, 미국 발전하지. 그러면서 2차 대전 있고 뭐 하고, 뭐 1차 대전 있고, 그래 봐.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 전쟁의 여파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실존주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게 하면서 막 뭐 문명화되고 막 그러면서 생철학으로 그지? 생철학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혼란이 있으니까 이걸 이 실존주의로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진 거잖아 그지? 똑같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경험주의의 흐름을 봐봐 아, 영국에서 경험론이 나왔으면 이 경험론에 의해서 지식들을 계속 귀납을 하고, 그지? 여기에서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식민지 정탐전 하면서 세계를 쭉 가겠지. 에?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자, 영국하고 독일, 이렇게 사상은 했지만, 세계를 다 돌아다니려고 하면, 세계주의가 있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야, 영국에서는 합리적이니까, 우리 깨몽해서, 깨달아서, 시민혁명하면서 나라 만들자, 이런 말 나와야지. 그러면, 시민혁명할 원천, 이 시민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나라가 뭔지 경험적으로 구축을 해줘야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경험론은 경험에 의해서 구축을 했지만 이거는 생각에 의해서 깼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되고 이건 결과가 되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계몽주의를 하다 보니까 자 시민혁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해야 돼? 하고 바탕이 야, 그래 계몽 깨달았거든 이성으로. 근데 이거 왜 해야 돼? 아 그게 의무야. 그게 인격이고 그게 선한 명령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잖아, 얘기는. 그치? 그렇게, 이게 의무야. 개인의 의무야. 그러면 이거는 이성적으로 갔을 때는 논리, 개인, 집단 이성도 얘기하지만, 개인, 인간 하나의 이성을 얘기하는 게 더 편하겠지. 그치? 본질적인 인간의 이성. 근데 인간의 본질적인 이성들이 모여도 이렇게 사회적인 논리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경험, 사회의 계약, 사회적인 경험을 또 얘기해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개인으로 살았는데 사회가 왜 있다이야 하면서 생철학, 생에 대한 본질 생각하고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존재하는 것으로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야 그거를 실제적으로 사회에 이런 생각들을 과학적으로 왜? 과학은 경험한 거잖아. 그치? 눈으로 본 거잖아. 그거대로 증명하자. 그래서 사회과학 방법론, 사회도 사회학, 문과도 철학도 과학적으로 하자.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회과학 방법론이 되는 거지. 이거는 봐봐. 생애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 나는 존재해. 그래서 어쩌라고. 그지?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문 분석해서 사회해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수치화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간 실용주의잖아. 됐어요? 그럼 이 두 개가 나눠지는 건 뭐냐? 이게 이때 이성이 깨난다는 거지. 그지? 이성이 깨나고, 종교개혁되고, 중세가 끝나고, 옛날 과하고, 이 중세시대에도 이걸 억눌르면 억눌르도록 안에서 혼자 연구한 사람들께 있을 거 아니오? 이거랑 합쳐가지고 폭발적으로, 그지? 지식의 폭발시대, 지구의 지식이 막 거의 이,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보통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음악에서도 고전파가 언제 생겨? 이때. 고전파는 뭘 중시하겠어? 이거 보니까. 이성. 왜? 처음에 틀을 만들 거 아니야. 고전. 고전파. 이전에 이게 종교 종교 시대는 이건 뭐라고? 바로코. 바로코 음악. 바로코 음악에서 중세 음악에서 그지? 책에 심해, 이거. 바로크 음악에서, 중세 음악에서, 고전이 나오고, 이성이 있으면 감성도 한번 나와야지. 그래서 낭만파가 나오는 거야, 낭만파. 낭만파는 감성을 중시해. 그러면 고전파는 이 합리론이나 계몽주의, 이거를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 그러면 낭만파는 이렇게 경험론이나 이런 거를 중시를 많이 했겠지? 어? 그래서 감성을 중시하는 낭만파가 나와. 이 낭만파가 나왔는데 고전반동 낭만 낭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자 봐봐 이렇게 막 복잡하지. 그러니까 사실주의가 나와. 사실주의가 나와서 이거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지. 그지? 야, 이성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근데 이성과 감성은 사실에 다 안에 다 있지. 어떻게 보면 네. 통합되는 거야. 그지? 근데 그래도 이성적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키겠지. 논리적으로 감성까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됐더니 이 과학의 혁명이 들어가면서 조금 지나니까 과학이 폭발적으로 바뀌어서 이게 천재적으로 여기 과학혁명 시대에 이제 사진기도 나오고 녹음기도 나온 거야. 사진기 나오니까 그림 그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녹음기가 나오니까 음악 뭐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 이게 그림 이건 뭐라고? 그림이 이런 영향이 있고 여기는 뭐라고? 음악이 이거 영향을 받았겠지. 그림은 요거에 사진기 영향을 받고 그지?
그래서 이 그림은 인상주의로, 인상파로 빛의 빛을 사과를 보라색으로 그리자. 하늘도 꿈틀 그리자. 그래서 인상파, 추상파, 입체파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카소도 나오고. 그랬더니 야 실용 실존이니까 실용 실존 복사기 한 거 이거 더 넘어가서 그지 복사기로 찍은 거 이런 것도 작품이 되고 해서 이게 설치 미술, 대시 미술, 어? 현대 미술 뭐 이딴 거 나오는 거고. 음악도 이렇게 인상, 추상, 입체니까 녹음기가 나왔으니까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이렇게 나오면서 뭐 행위예술부터 여러 가지가 나온 거야. 근데 고전반동, 낭만, 낭문반동, 사설, 사실반동, 인상, 추상, 입체처럼 이렇게 주관주의. 봐봐. 이성은 객관적 아니요? 일정 부분은 객관 논리죠. 낭만은 주관적 아니요?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 이 이성은 인간 주관적이고 이건 자연적이고.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어쨌든 객관 반대의 주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사실은 객관이지 그 인상 입체 이런 거는 주관이지 그래서 주관 객관 주관 객관이 반복되는 거고 이성 감성 이성 감성이 반복되는 거고 단지 이게 처음에는 여기는 이성이고 여기는 감성이라면 태극기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원이 커져 이렇게 그래서 역사를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요렇게 요거랑 요랑은 반복되지만 진화하고 발전했다. 자 이렇게 빙글 돈다 이런 거 같은 게 반복된다. 그럼 순환 사관. 그러니까 한 바퀴 돈다. 순환 사관. 반복된다. 반복 사관. 그지? 근데 이렇게 발전한다. 진보 사관. 여러 가지 역사가 이런 식으로 이성 감성, 이성 감성하면서 합쳐지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못 외워도 제일 처음에 윤리화 사상에서 서양 윤리를 배우면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자연 철학 시대에는 우주 만물의 자연의 원리가 뭔지 그걸 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인간이 그치? 그런 다음에 이 소피스트를 이게 철학의 향연이라 그러는데 잔치하는 거야. 전 세계에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그 동네 어느 정도 도시국가를 싹쓸이 하면서 뭐가 생겼어? 폴리스. 폴리스들을 통합하면서 돈이 생겼지. 네. 그러니까 모여갖고 토론을 하고 먹으면서, 그지? 지식 자랑을 하지. 그때 나 잘하고 싶지. 그럼 과외 선생이 필요하지.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생긴 거야. 감각적으로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감각적으로 그 시대에서 잘난 척 하면서, 어? 인간,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인간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해나갔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통합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고. 이성으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소, 풀, 아, 알, 요까지, 그지? 그래서 알렉산더가 아라스, 스토아파까지 해갖고, 서양의 학문의 뿌리를 만든 거야, 이게. 2000년 전에. 이거의 재반복이래. 서양의 학문은. 왜? 학문의 틀을 다 만들었어. 학문이란 무엇이냐? 정반이다. 그래서 합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거를 계속 정반합, 정반합을 할 때 요거를 모사해서 발전한다고. 이해했어요? 예. 뭐라고? 소, 풀, 아, 알스. 소프라, 소프라, 알스. 소프라, 알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스토아. 스토아. 여기는 스코아. 자, 스토어가 뭐야? 스토어가 뭐예요, 스토어? 가게지. 세 개가 싹쓸이 일로 다 모인 거야. 가게에 다 모인 거야. 철학이라는 학문이.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이 스토어하고 쾌락주의인데 이 비슷한 감정적인 쾌락주의가 에피크로스. 그, 뭐더라? 이 사랑의 큐피드 누가 누구지? 걔가. 큐피트? 큐피스. 에피크로스. 에피큐스. 나 이렇게 외웠는데. 그래서 사랑, 현실, 쾌락중심. 이렇게. 이해됐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한번 싹쓸이를 딱 했는데 중세가 와가지고 뭐라고? 아교프라고 뭐라고? 아교프 토스 아 토스 아 됐어요? 예.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뭐라고? 신부면서 스님이 아니 스님이 아니 스님이 아니라 그 신부님이면서 학자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제? 토스 아 야 토스트하고 콜라잖아 스콜라 토스트, 스콜라. 아?
아, 너가 토스트하고 코스콜라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악어 풀 외우고. 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당연히 뭐라고?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야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플라톤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야 되고 여기가 당연히 4덕이 있으니까 조금 더 오래 지났으니까 7덕으로 좀 늘려야지. 아니요? 예. 이렇게 된 다음에 이게 중세에 교회가 부패하고 몰락해서 십자군 원정되고 몰락하고 그러면서 판도가 변했잖아. 그때 왕권국가가 됐잖아. 그때 상비군들한테 뭐 왕들한테 뭐 줬어? 시민들이, 시장에 있는 백성들이 돈 줘가지고 군대를 얘가 항상 준비하는 군대인 상비군을 만들었잖아. 그래서 절대왕정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잖아. 맞아? 예. 왕권이, 교황권이 죽고 종교의 시대가 죽고 이제 지역 패권, 절대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영국왕이 한번 종교개혁을 프로세스탄티즘이라는 거, 종교개혁을 독일 같은 데서 그냥 진행이 잘 됐는데 영국 왕은 교회 왕까지 수장까지 같이 했어.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종교개혁을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더니 왕이 다 해버리네. 영국 국교회의 짱이야.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지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으로 이 영국 계열에서 뭘로 갔다고? 미국 계열, 시영지, 미국 계열로 간 거야. 그래서 영국, 미국은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고, 그지? 대륙 중심으로 독일은 꿋꿋하게, 자기들을 꿋꿋하게 유지해온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제 종교를 빼고 싶었지. 예. 종교를 빼고 싶으니까 인간의 이성에 막 집착한 거야. 응? 신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다. 그래서 합리론, 계몽주의, 관념론, 쫙 생철학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도 좀 논해야지. 그러니까 유신의 실존론, 무신의 실존론 이런 거 좀 논한 거야. 자, 흐름 알겠어요? 예. 가장 기초적인 서양 철학의 흐름부터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